아, 황현필 얘기 좀 할까요? 네, 황현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필이라는 아마 글쎄요, 그분이 뭐 하던 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황현필이라는 좌익 진영에 있는 역사 강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25가지 이승만의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필은 어떤 문제로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승만은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 예?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 이승만은 돈을 좋아했을 겁니다. 왜? 평생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 독립운동하느라고 미국 내에서 올바른 사업을 하거나 자기 비즈니스를 갖지 못했습니다. 늘 출장을 가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승만에게는 돈이 너무나 필요했죠. 예.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돈의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 쓰지는 않죠. 이승만은 늘 가난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돈을 좀 벌었습니다. 왜?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 대박이 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까만 승용차도 사고 집도 샀다 이승만은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 혈안이 되진 않았어. 근데 늘 돈이 모자랐어. 늘 돈이 필요했어. 맞아. 돈이 굉장히 돈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돈에, 뭐라 그럴까요? 돈이 모자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왜 자꾸 이 1번이 나오나요?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장인환과 전명륜의 변호를 거부했다. 이 장인환이라는 사람은 그 스티븐스라고 하는 미국인을 저격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였죠, 아마. 이 스티븐스가 한국인들의 일본의 지배에 만족한다. 그러므로 현 상태가 최선의 상태다. 뭐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기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우리 교민들 중에 장인환, 전명훈 이런 분들이 안 되겠다 하고 이 스티븐스를 저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던 이승만도 이 장인환과 전명훈의 변호를 거부했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쫓아와서 이승만이 통역을 하고 재판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계속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제 수업이 또 시작되었기 때문에 학업 중이었기 때문에 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해서 통역을 해줄 사람을 LA에서 구해가지고 갖다 놓고 학교 때문에 부득이 돌아가게 되었죠. 누구 갔다? 아, 이걸 끄라고요? 네. 보여도 되는 분들인데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3년이
합방되고 3년이 지나면서 한국은 낡은 전통이 지배하는 후진국에서 활기가 넘치고 떠들썩한 산업 경제의 한 중심지로 변모했다. 이게 왜 친일 발언입니까? 사실 보도죠. 예, 낙타님 이승만이 무력투쟁에 부정적이었다고 하던데, 예, 좀 있으면 나옵니다.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무력투쟁하자는 박용만이라는 분하고 아주 갈등이 많았고, 무력투쟁하자는 자들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생각했죠. 아주 싫어했습니다. 무력투쟁론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바로 그런 극단주의적 투쟁 방법 때문에 늘 오히려 독립투쟁이 모자라게 되고, 그 말하자면 실효성도 없는 투쟁을 하느라고 자원만 낭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승만의 친일 발언은, 이걸 친일 발언이라고 지금 내놨는데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승만은 한일합방 되자,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일합방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분하다. 그러나, 그놈의 양반이 없어지고, 예? 코리아님 고맙습니다. 그놈의 양반이 없어지고, 그놈의 왕이, 조선 왕이 없어지고, 그놈의 머리 상투가 이제 없어지는 거는 속이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낡은 조선에 대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건국전쟁은 백만이 갈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72만이 넘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건 친일 발언이 아니고 사실 발언이에요. 속이 시원하다고. 하와이 갱스터였다. 이건 참 웃긴 얘기죠. 갱스터, 무슨 갱스터예요? 여기 가만히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나와서 이승만이 오면 교회가 분열되었어. 이승만 박사는 항상 분열의 원인이었다. 예, 맞습니다. 이승만이 들어가면 이승만이 속했던 조직은 늘 분열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승만을 따라갈 수가 없고 엉뚱한 얘기하면 이승만이 못 견뎠거든요. 다른 사람 이승만은 고집쟁이였습니다. 해방공간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집쟁이였습니다.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버텨낸 고집을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와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 고집을 늙은 영감의 참 말도 안 되는 고집이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왜? 결국 그분이 맞았기 때문이거든. 결국 그분의 분석과 주장이 맞았습니다. 결국 그분의 분석과 주장이 맞았습니다. 이승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나중에 한국에 들어올 때도 일본 여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권을. 왜? 다 일본 국민이잖아요. 황현필 씨, 이거 부정하랍니까? 지금 이렇게 이승만을 고발하고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승만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합니다, 했습니다마는 미국 여권도 가지지 않았고, 나는 미국 국민이 아니다는 것. 일본 여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여권도 가지지 않고 일본 여권도 안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외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 미국 국무부에 가서 온 인맥을 동원해서, 물론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임시 출입국 부탁하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임시 서류를 들고 다니고 이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일본 여권 쓰고 적당히 미국 여권 이런 거 안 하던 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하죠. 원칙을 끝까지 원칙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지금 이 이승만은 박용만을 고발했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만이라는 분은 한때 이승만의 동지고 의형제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의형제였을 겁니다. 박용만하고 아마 6살 차이 정도는 알 텐데요. 6살. 의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한성 감옥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박용만이라는 분은 무력투쟁을 주장하면서, 네. 그 이준석 기자회견 내용 좀 한번 찾아. 무력투쟁을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무력투쟁을 주장했어. 싫어했죠. 미국이 당연히 태클이 들어왔죠. 미국에서 일본을 벌주는 무력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 미국 정부가 당연히 나중에 다 해산시키고 못하게 했죠. 그것 때문에 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승만의 노선이 옳았죠. 이거는 노선투쟁의 문제였거든요. 이승만의 투쟁이 이겼던 겁니다. 방탕했다. 이게 지금 맨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이 참 재밌게 느끼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이 윤치호도 그랬고, 하여튼 미국에서 또 활동했던 또는 공부를 오래 했던 한국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미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치호도 그랬고, 이, 그래서 이 백인 여성들끼리 이 이승만을 막 서로 차지하려고. 근데 이거는 그 얘기는 아니고, 맨액트라는 게 뭐냐면, 그때 미국의 그 소위 청교도 열풍이 불어가지고, 나이 많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가 같이 다니면은 불륜 관계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아버지와 딸이 아닌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이 주 경계를 넘어서 여행 다니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의 딸 같기도 하고 제자인 김노라 도디 하고 같이 이제 하와이 가는 무슨 하여튼 여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불륜이다 하고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발하는 조사를 받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얘들이 이제 백년전쟁이라는 무슨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이승만이 뭐 바로 이 얘기 뭐 여자 문제가 어떻고 뭐 별별 더러운 얘기들을 이제 집어넣었는데 웃기는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그 고발한 여자 뒤에 일본이 있던 것으로 밝혀지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클로저가 된, 당연히 무죄로 클로저가 된 거죠. 네. 하와이에서 재판을 한 게 아니고 수사를 해가지고 무죄로 다, 무혐의로 끝난 것들.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얘들 이제 이런 것만 막 모아가지고 무책임한 교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무책임하고 뭐 엉터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뭡니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만일에 이때 이승만이 위임 통치가 1919년에 위임 통치를 주장해서 국제연맹에서 위임 통치가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나라는 1925년 정도에 독립하는 거죠. 1945년이 아니고. 그것보다 한 20년 빨리? 네. 네, 이준석이 이렇게 지금 얘기했군요. 이낙연과 이 통합이 무산된 데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어떻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입니다. 제가 성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뭐 등등등등에 대해서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습니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네.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따로 가게 된 이낙연 대표님 및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데사? 아, 오데사는, 예, 그, 예카체리나 대제 때 활성화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일찌감치 넘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루안스크라든가 또는 크림의 다른 지역처럼 이 뭐죠? 이 후르쇼프 때 와서 넘어간 땅은 아닐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땅으로 아마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준이 오래간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임 통치 청원서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위임 통치가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1920, 한 2, 3년에 독립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같은 얘기고요. 이제 급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채호.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신채호도 엉터리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예, 고종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이완용은 그 심부름을 했죠.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게 아니고, 이완용은 없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았습니다. 예. 신채호도 한 번씩은 마음대로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탄핵당했다. 예, 이 탄핵하고 임정이 완전히 이상한 조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예. 그러고 그때 상해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연금을 착복했다.
임시정부 연금을 착복했다. 아니, 미국에서 임시정부 미국 사무소도 경영하기 어려웠을 텐데, 네, 이런 엉터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KBS 역사저널이군요. 참 이승만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들을 모조리 지어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또? 분단. 네, 이때는 북한이 이미 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승만 분단 책임이 무슨 정업발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네. 왜 이렇습니까? 잠깐만요. 네. 분단에 대해서 분단이 이미 북한에 의해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미 그 다음입니다. 예. 이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마치 분단의 원인인 것처럼 떠드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시기는 이미 북한에 인민군이 만들어지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인민위원회가 출발해서 이미 정부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정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행정부는 임시위원회가 행정부를 겸임하고 있었고 그 행정부가 이제 쭉 만들어놓고 기다리다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분단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북한이 행정부를 뒤늦게 만든다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나라 좌익들이 전부 쏘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능진의 이 부보를 막아서 이승만이 무투표 당선되어서 무슨 라이벌? 라이벌 최능진? 무슨 이승만의 라이벌이 최능진이에요? 최능진이 누군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이 최능진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미 군정의 보호를 받아서 후보 등록 기간을 일주일이나 연장해주는 특혜를 입었죠. 당시 이 박사는 최능진의 이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사실상 당선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능진을 누가 무슨 뭐 이승만의 쫄병들 중에 누가 최능진에 대해서 어따 감히 이승만하고 경쟁이 되려고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최능진하고 이승만의 당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잊어먹고 있는데요. 같은 거고. 친일파 보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건국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죠.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수를 보호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는 뭐죠? 뭐 이름 안 와요?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예? 다음에 이거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네, 홀로 피난 후 거짓 방송 이거는 어제도 설명드렸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요거는 맞습니다. 지금 요거는 요 사실은 맞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방송을 드립니다. 이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예,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왜 거짓 방송이라 그러죠?
맞는 얘기를 써놨는데, 예.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무슨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 뭐, 여러분 서울을 사수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20번부터 다시. 아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헌영하고 영원영이하고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소위 인공을 만들잖아요. 인민공하고. 그래서 중도 좌익하고 좌익들하고 해가지고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초대 정부를 만듭니다. 초대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박헌영이하고 영훈영이가 대통령을 정합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이었어요. 해방 이후에 모든 단체들이 임시정부를 또 만들어요. 마치 1919년도 3.1운동 다음에 모든 단체들이 만준이 머니 가서 임시정부를 쫙 또 만들듯이 해방 이후에도 또 단체들이 막 나서가지고 임시정부들을 만들어요. 그 임시정부들이 한결같이 대통령 이승만이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승만.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을 만든 그 영원영하고 박헌영이는 국방장관 김일성이었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국방장관 김일성. 그 설명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별별 말도 아닌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이승만을 기사를 낼 거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요. 무슨 기사가 나나 거기에. 아니 좌우 합작한다고 바보 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뭐 제가 한번 나중에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누가 이걸 황 누구가 뭘 했다고 어제 누가 뭐 지나가는 얘기를 하더니 오늘 누가 뭐 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면 그 명단을 좀 뭐야 그 주장의 내용이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열어보니까 참 웃기는 얘기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